자, 안녕하세요. 33번 빈칸에 가는데, 빈칸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앞에서 32번에서 보니까는 딱 강의를 끝내고 나서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32번에서는 이 부분은 그 좀 주의를 해주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장문 형태를 좀 길긴 하지만은, 이 부분 여기까지. 장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라 하는 겁니다.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니까는. 끊을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돼요. 이 부분은 부사절 정도로 보고 해가지고, 여기 수동형으로 put, use, 뭐 이렇게 이제 being 해가지고, not been까지 해서 장문으로 내면은 좀 이제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자. 자, 뒤로 가서 이제 33번으로 갑니다. 33번 빈칸에서 같은 경우, 가보죠. 내용은 뭐냐 하면은, 뭐야? 33번 문제는, 그냥 가면서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랄까, 무슨, 뭐, 청도 소싸움, 뭐, 이제 그, 경기라든가, 그게 외부인을 들여오고, 뭐, 수입도 좀 날 수 있게 하고, 뭐, 가령 이런 데 치자고, 안 그러면은 강원도 뭐, 행성 무슨 뭐, 한우축제라든가, 뭐, 어디에 산천어 막 그 축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그 과거의 어떤 그 역사적인 유래나 맥락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예요. 자, 일단 가봅시다. 예,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a short lived event can become an innovative event. 이 단기적인이죠. 일시적으로 산다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행사가 아주 혁신적인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나오고 if it generate 그 행사가 그 행사죠. 이것은 그 행사가 generate goods and services 상품과 서비스라는 얘기죠. 영역이라고 하는데 상품과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떤 상품과 영역이냐면 수식 들어가서 they can be sold to people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는 인파트나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냐면 does who are가 생략되어 있고요. 여기는 does who are from outside of locality 그 지역 바깥으로부터 그러니까 외지인에게도 팔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서비스나 용역을 행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행사는 잠깐 한다 할지라도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가봅니다. 뒤로 가서는 The remarkable growth of art exhibition, cultural festival, and sports competition,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은, 이 두드러지는 성장, 예술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문화축제라든가, 스포츠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은 두드러지는 그 어떤 행사의 성장이 can be analyzed in this light. 분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in this light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런 관점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얘기했던 이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시적인 행사가 지역에 그 어떤 그 외부인들을 지역적으로 한 지역으로 오게 해가지고 돈 되는 뭔가를 팔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혁신적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예가 되는 것들이 가령 조그만 행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시적인 행사라는 것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전시회 한 대네, 문화축제, 산천어 축제 한 대네, 소싸움돼야 한대네. 이것이 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순서는 요놈 다음에 요놈이 예로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혁신적이다라고 혁신적인 것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 들어갑니다. 제가 temporary activity. 여기서부터 이제 단어 형태로 보자면은 그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럼 여기서 일시적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short-live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활동들입니다. That can attract large number of outsiders to a locality. 지역의 외부인들, 많은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attract도 매료시킨다 하는 건데, 여기서 outsider는 outside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Those who from outsider가 되니까. 그래서 순서는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Bring in new source of income. 그래가지고 뭐 하면서, 여기서 분사구니 뭐 하면서죠. 새로운 소득원을 가져오면서죠. 그럼 여기서 이 인컴이라는 것도 여기에 인컴도 사실은 우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관련해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But even here, 그렇지만 심지어는 이런 여기에서마저도 그럼 여기서라는 개념은 이거는 in this 뭐야? In this situation으로 보면 돼요. 이 here라는 개념. 심지어 이런 경우마저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뭔가를 이제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소득이 되게 하는 경우마저도 대략 two-way interaction. 양방향적인, 여기서는 양방향적인 인터랙션이 있다. 이렇게 돼. 이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뭘 한다 해서 거기에만 딸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자고. Between the event and the context. 무엇과 무엇 간에, 맥락, 어떤 행사와 맥락 간에는 쌍방향적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행사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고 어떤 맥락이 없어도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통째로를 빈칸으로 하는 게 가능해져요. 행사와 어떤 문맥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가능하다 하는 정도 뒤로 갑니다. 그리고 문사부로 간다 치면은 이게 문사부로 적절해요. 문사부로 뒤로 갑시다. There existed an infrastructure, a reputation, a history of activity for an area. 보면은 이놈이 이제 주어는 이놈이 되는 거고 동사가 이 메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존재,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있다는 것.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 이 하부 구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명성이 있다는 거. 옛날부터 소싸움 그러면 송도였잖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역사, 역사성도 있잖니? 하는 거죠. 특정 지역에 대한. 송도 지역이 뭐 이제 소화가 살기에 좋았다든가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런 게 결국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컨텍스트라는 거, 맥락이라는 거, 맥락적인 것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이 may have important effect on,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무엇에?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 그 행사의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쌍방향적이다 하는 거예요. 송도가 아니라 그 뭐 경상남도 어디에서 뭐 산천어 축제를 한다 그런다면은 거기서 무슨 산천어 축제래요? 거기 산천어 본고장도 아니고 뭐 그런데 거기 축제 안 갈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in other words 달리 말하자면은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in other words도 단서로 봐줘야죠.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내용은 비슷하니까 이 event do not take place in vacuum. 그래서 이놈이 되건 이것도 지금 문사로 이놈 문사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순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고 이렇게 끊어버리고 앞에서 어디서 끊건 그 뭐 인디스라이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끊건 어디 끊건 간에 그냥 문사에서 순서까지 확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do not take place in a vacuum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한다 했어요. 어떤 행사라는 것은 do not exist, 아니, exist가 do not take place in a vacuum. 이랬을 때 이거는 의미 자체, 이거는 빈칸도 가능하고요. 빈칸도 가능하고, 이거 자체는, 이게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vacuum이라는 얘기는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는 행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없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inner vacuum이라는 뜻이 컨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쌍방향적이지 그럴 경우는 단방향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구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도 생각하고 빈칸이 가능하다는 거죠. They depend on an existing context.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여기에서 existing 존재하는 컨텍스트에 달려있다 하는 거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더 멋있다 하는 거죠. 어떤 맥락, 존재하는 맥락에 달려있냐면은, which has been in the making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일, 있는 맥락. 그렇게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부분 자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 이 부분은 특정을 한 단어 차원으로 보자면 이 히스토리의 개념이 여기에 역사적 맥락이라는 의미로 들어간다 하는 거지. 뒤로 갑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문사 순서가 뭐 알겠죠? 따라서 해서, 또 short-lived event, 그러니까 단기적인 행사라는 것이 would be performed, 행해질 수 있습니다. In relation to 관련해서, 맥락적인 것과 관련해서라는 부분이
롱텀,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그럼 여기서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여기서 뭐야 인더 메이킹 포 롱타임 이 부분하고도 지금 여기서 같다는 거야. 그죠? 의미 자체로 보자면 장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게 이러한 긴 시간과 관련이 있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전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았고 이것이 더 나았고 이것이 더 나았고 제일 좋은 건 나는 이걸로 가고 싶어 한다 했을 때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순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연결로도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연결로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for example 연결어가 있고 그죠? 어디가 있었어 또 여기서 in other words 연결어가 있고 여기 therefore 연결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요. 뭐 다른 또 있는지 어쩌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순서가 되건 문사비 되건 뭐 이 중에서 아무거나 가능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자 이렇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